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많은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 칭호 가운데서는 내가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호칭이 있고, 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호칭도 있지만은, 그러나 안 좋은 호칭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호칭이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양하다 하는 그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호칭은 상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서로를 무엇인지, 뭐라고 부르는지를 통해서 아하, 그들의 관계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그러면 그 호칭을 쓰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죠. 엄마 그러면 뭐예요? 이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구나. 뭐 삼촌, 매형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이런 호칭은 가족 관계, 친척 관계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 선배님, 뭐 이런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런 호칭도 있는가 하면은, 덕스럽지 못한 호칭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라는 것, 이 칭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칭호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좋은 명칭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죠.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말을 배울 때부터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라는 말을 모르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조그만 놈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 충주에서 목회를 이제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제 가끔 이제 방문을 해보면은 그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뭐 결혼해서 시집을 가고 이제 그랬는데, 참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효도를 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칭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는 호칭을 쓰면은 그 높이게 됩니다. 근데 막 격화시켜가지고 함부로 하는 그런 그 칭호를 쓰면은 정말 우습게 아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칭호가 나오는데, 이 칭호라는 게 서로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칭호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칭호, 이게 참 존귀한 칭호예요. 제일 중요한 칭호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다가 붙이는 호칭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으로 거룩한 이름이고 너무나 존귀한 호칭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 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이분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게 막내 아들이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을 향해서 어느 날 고개를 푹 숙여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님 그러더래요. 아버지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요. 이 아이가 뭐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아니 아버지님이라는 말은 없다고. 한국말에 아버지란 말도 있고 아빠란 말이 있지만 아버지님이라는 말은 없어. 너 뭐라 그랬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님 그러더라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가? 계속 아버지님 아버지님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 근래에 이민 온 친구들 중에 아빠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는 사람 대신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 형님, 기사님 그렇게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요즘에 님자를 붙이는 게 뭐 유행처럼 이제 된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나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너무나 훌륭하니까요. 아버지님, 아버지라고만 하긴 그러니까 님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버지님이란 말은 틀린 말이라고 다른 사람 들으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우스워할 거야. 막 웃기는 일이라고 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님, 아버지님 그래. 고집을 부리면서 아버지님을 이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됐는데 며느리하고 함께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님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도 아버지님 그렇게 이 부부가 합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참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내 자식들이 나를 참 존경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 인간이 참 수식하는 그런 칭호 중에 최상의 칭호, 최고의 칭호가 아버지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가 얼마나 귀한 칭호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체 높은 그런 양반의 자녀가 되면은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이제 상놈이 있고 천민이 있고 또 양반이 있는데 그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집안에 태어나면 그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의 자녀들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재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업의 총수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이유가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권력자들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많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보라 그래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것이 너무나 큰 자부심이고 너무나 고귀한 일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그랬어요. 여기 헬라어로 여기 보라라고 이제 명기된 이 단어는 놀라운 아주 경이롭다는 뜻이에요. 아주 감탄사예요. 무엇을 감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감탄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다.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느냐. 얼마나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돈 많은 무슨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뭐 최고 권력자 무슨 조 바이든 대통령의 뭐 자식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여기 사도 요한처럼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절대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까닭이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자식을 등에 업고 말 노릇을 해봐야 어른이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실화가 있어요.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지내던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심하게 이제 일그러져서요, 사람들이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흉한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이 어린 아들과 딸, 남매를 뒀는데 너무나 심한 화상을 입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시골 외딴 집에 홀로 살았어요. 나중에 이 남매가 크면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고아원에서 이제 자랄까? 아, 우리를 맡긴 사람이 아버지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버린 아버지, 우리를 버린 아버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라면서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아버지 모습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얼굴에 이 화상으로 그냥 흉터가 끔찍한 모습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차라리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라고 나타났는데 저런 몰골로 해서 왔다. 시간이 흘러서 이 남매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여전히 냉대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먼 발치서 바라만 봤어요. 몇 년 뒤에 이 남매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들었어요. 왕래도 없었고 정도 없었기 때문에 뭐 슬픔도 없어요. 별다른 슬픔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뒤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죽음까지도 홀로 맞이해야 했던 이 외로운 아버지. 정말 구석구석에 외로운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방 안에 보니까요, 정말 차가운, 이게 거의 방 안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놓여 있었어요. 마을에 있는 노인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화장을 싫어해. 평소에 화장은 싫다면서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고 뒷산에다 모셔라. 그렇지만 이 남매는 이 번거로우니까, 아유, 뭐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앞으로 벌초도 해야 되고 뭐 뒤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냥 번거로운 일 싫다고 그냥 화장을 해버렸지. 화장을 마치고 이 남매가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버지 유품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했지. 그리고 이 아버지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보기도 싫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을 한 거예요. 불길에 던져 넣으려다가 호기심으로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일기장을 읽다가 이 남매의 눈에서 통곡, 눈물이 쏟아져요.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왜 이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사연에 쓰여져 있었고, 또 이 아이들의 어머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런 글로 끝이 났어요. 거기 일기장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화마가 우리 집을 삼킨 그 불이 나가지고 그 불길, 엄청난 불길 속에서 그날 당신을 업고 나와야 되는데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어. 나는 두 남매를 둘째 업고 나오느라고 당신을 불길에서 건져내지도 못한 그런 아주 못난 남편이에요. 당신을 불길 속에서 보내고 홀로 남은 내 삶은 가볍지가 않았어.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들었어. 이제 고단한 나의 삶도 끝이 되나고 곧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날 외면하지 말아주시오. 비록 흉한 몸이지만은 나라도 살아남아 뒷바라질한 덕에 우리 두 아이들은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지금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 안심하시오. 곧 만납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글이에요.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아. 평생 아빠 역할도 못하고 가는구나. 미안하다. 염치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하겠다. 30년 넘는 세월을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린 나는 절대로 화장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거든 화장만은 하지 말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들 살아라.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빠. 여러분, 자식들이 뒤늦게 통곡했지만, 뒤늦게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연기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이 비정한 아들, 딸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온갖 사랑을 다 베푸신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그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하는 그 의도를 꿰뚫어 보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지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런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하니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증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저의 큰아들 내외가 필라델피아에서 이 LA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갔습니다. 저에게 두 손주가 있는데 큰아이가 6살이고 작은 손주가 2살이에요. 자, 세월이 참 빠르죠. 근데 이 두 놈이 영어로만 대화를, 영어로만. 한국말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저랑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이 아이가 뭐 6살밖에 안 되는데 뭐 영어로만 하니 말이죠. 예. 아버지, 아버지, 팔로미, 팔로미. 그래. 그래, 이게 뭐 아주, 예. 그렇지만은 참 손주가, 예. 말은 잘 못하지만 참 이렇게 사랑스러워. 한국말을 익히면 참 좋겠는데 한글을 안 가르쳐 주니까 영어로 소통합니다. 근데 아빠를 부를 땐 항상 아빠, 아빠 그래요. 뭐 데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 아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던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아빠, 아빠 그러기. 여러분, 한국말로 아빠라는 말이 참 좋은 말,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아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님 아니고 아버지 아니고 아빠라니,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너무나 친근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아빠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아빠, 하나님 아빠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빠, 네, 좋았어요.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팔남매로 태어나서, 팔남매의 막내예요. 막내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이런 30대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살아계세요. 어린 막내를 너무나 귀여워 주시던 이제 아버님이신데 저는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 방언이, 아버지란 말이 이제 아방인데, 아방. 네, 아방, 아방 그랬는데요. 제 아버지가 지금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아빠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요즘에 얼마나 참 아버지가 보고 싶은지 말이죠. 특별히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그리운 아버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제 아빠라고 불러봐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 아빠, 여기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아빠예요. 히브리어와 우리말이 참 유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칭호는 없습니다. 이런 귀한 칭호를 받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 행복한 주인공답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특권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날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죄들을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